많은 분들이 한 2년 전만 해도 미중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아유 저러다가 금방 되겠지 곧 됐다라는 이야기만 해도 제가 한 5번은 들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뭐 된다, 추수 감사절 때 된다, 뭐 주로 이제 찬바람 불 때쯤 되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거죠. 보면. 지금이 마지막이다.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타결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지구본 연구소 추석 특집 최준영 박사에게 수업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아, 또 이제 막 졸리시죠? 추석 연휴 때 요즘에 고향도 잘 못 가니까 안 졸려요. 얼마나 얼마나 수업이라고 하시면 다 이제 졸립니다 보면은 이제 뭐 추석 되시니까 뭐 네. 여유 있게 졸리시면 네. 주무셔 가시면서 들으셔도 네. 되고요. 실제로요. 네. 재미가 굉장히 좋은데도 저는 진짜 수면제 같은데 잠에 밤에 잠 안 올 때는 네. 팟캐스트로 틀어놓고 자면은 아 꿀잠이에요? 꼭 잠이야. 제 이 방송을 이제 수면제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도. 네, 실제 이상하더라고. 재밌는데 네. 잠이 와. 아 박사님 목소리 톤이 거의 일정하셔갖고 그런가요? 아마 이렇게 좀 귀에 잘 이렇게 아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네. 의외로 그렇게 또 잘 듣고 계시다 그래서 잘 듣나? 얼마 좋아. 수면제로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얼마 좋아.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아,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 전 세계의 어떤 큰 변화 뭐 이런 데서 이제 네. 미국과 중국의 네. 거대한 싸움의 시작부터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게 이제 미중 당연히 네. 이제 중국이죠 보면은. 그래서 중국의 움직임을 보다 보면 이게 좌충우돌이라는 생각도 들고 좌충우돌. 예 모든 국경을 접한 국가들하고 다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보면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막 온 동네 싸움을 걸고 다니는 어떤 그런 아저씨 같은 모습일 때도 보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되게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이게 뭐가 맞는지 사실 되게 헷갈립니다 보면. 네. 근데 뭐가 맞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한번 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에 가장 네. 큰 혜택을 본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 한 일 중에 가장 실수를 한 일이 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 당시 WTO에 중국 가입을 막았어야 되는데 중국이 그 20년 동안 아주 꿀 빨면서 급속히 성장할 기회를 미국이 판을 깔아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보면. 네.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은 이제 2000년 한 20년을 통해 가지고 G2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이해 당사자로 됐고 그다음에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대1로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 어디든 중국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네.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을 대체하고 새로운 국가로 새로운 이제 슈퍼파워로 성장할 것 같아. 예.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은 뜨는 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양자택일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계시죠 보면은. 근데 곰곰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고 보면 중국의 힘은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에서 나왔던 거죠. 네, 경제 성장으로 힘이 생겼다. 네, 중국의 힘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네. 경제 성장에서 나왔던 거죠. 그렇겠죠. 근데 중국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거는 어마어마한 노동력,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었는데 이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 거의 이제 바닥이 나고 있죠. 이미 바닥이 났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 비용이 상승을 합니다. 어려운 말로 노동 비용이지만 뭐 쉽게 말하면은 인건비가 오르는 거죠. 인건비가 오르는 거는 임금이 오르는 것도 있고 각종 사회 보장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이 겪고 있는 앞으로 겪어야 될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도 이제 겪고 있지만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라는 것들은 이제 고령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은 충분한 복지체제, 의료체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과연 이 문제를 앞으로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보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격 측면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지금 축소가 되고 있고 중국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제조 뭐 2025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더 고부가 가치로 뛰어넘겠다라는 네, 제품으로 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중국은 이제 뭐 경상수지 흑자라든지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쌓이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줄고 있죠 보면 최근 들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 중국이 이제 수출 위주의 국가에서 내수로 뭔가 변모를 시도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구조의 지금 변화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가 과연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 것인지, 네. 네. 아니면 또 뭔가 삐그덕 거릴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한 2년 전만 해도 미중 무역 분쟁이 생겼을 때 아유 저러다가 금방 되겠지. 곧 됐다라는 이야기만 해도 제가 한 5번은 들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뭐 된다. 추수 감사절 때 된다. 뭐 주로 이제 찬바람 불 때쯤 되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거죠. 보면. 지금이 마지막이다. 뭐 예.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그 타결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 에? 예.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저만의 이제 독특한 이제 생각인데. 아, 이게 오래 갈 수도 있다고요? 예. 오래 갈 수도 있다. 미 대선 끝나도?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에서 근본적인 이탈을 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염두에 저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정한 세계 질서에서 중국은 그렇게 가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네. 등소평이 1978년 79년에 개혁 개방 노선으로 전환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50년 가까이 40년째 이제 끌고 왔는데 네. 왜 개혁 개방 노선을 했을까요? 국민들 잘 먹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닌가?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등소평이라는 네. 그 냉혹하고 냉철한 네. 무자비한 분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네.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택동이 너무 성급하게 물적 토대를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뛰어나갔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즉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적 토대가 있어야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네. 농업 단계에서 너무 무리하게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혁명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가는 다른 길로 그 물적 토대를 쌓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이란 나라와 잘 지내고 미국이 중심이라는 어떤 세계 체제에 편입이 돼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물적 토대를 갖춰놔야 된다. 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야 저만큼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면 그 먹고 사는 게 이만큼 됐으면 옛날로 못 돌아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맞아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180도 급선회도 종종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막대한 희생이 따를 텐데 미국 중국이란 나라는 뭐 문화혁명 더불어서 그 이전에 대약진 운동 보시면. 뭐 수백만 명이 사망해도 눈 하나 깜짝 하나 안 하고 그 밀어붙이는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보면.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면. 설령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통해가지고 네. 중국 특히 젊은 층에서는 미국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전 세계가 다 고생하고 있는데 중국은 마스크도 안 쓰고 네. 여러 가지 뭐 모임도 잘하고 경제성장도 플러스로 가고 있단 말이죠. 정부 말 잘 들으니 되더라. 되더라. 중국 공산당의 영도 체제는 우월하고 탁월하다는 것들을 온 국민이 체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콩 하나 정도 희생해서 가는 것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하기야 미국 20만 명 죽는다는데. 생각이나 사실 해봤습니까? 사실 미국에서 비교해보면, 20만 명이 죽는다는 거를 보면은. 인구는 여기가 5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핵전쟁이 벌어져도 세계에서 중국인만 남을 거라는 뭐 옛날 그 냉전 시대 썰렁한 농담이 있는 것처럼 중국은 사실 우리하고는 좀 많은 사고 체계가 다른 거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중국은 이러한 경제 체제 전환 사이에서 뭐 경상 수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적자로 내년쯤 되면 뭐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이제 사실 있어요. 외환 보유고도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감소한 상태고. 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되게 잘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거는 땅이 네 개를 얽다. 삼국지의 나라.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형도 이거는 이제 지형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건데 쭉 보면 서쪽 지역은 대부분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쫙 표시되어 있는 거죠. 네. 국경선이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동쪽에 평평한 지역들은 동쪽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봤을 때 대부분에 남았던 중국 역사를 지형으로 했던 지역들은 시안이라고 하는 서안 동쪽에 지금 뭐 허난성이라든지 산둥성이라든지 장수성, 이누이성 하는 이쪽 동쪽에 좀 평평한 지역
중국의 동북 평야 지역들을 이제 위주로 이제 갔던 거죠. 아, 지대가 많이 높네요, 동쪽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서쪽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있어요. 쫙 내려오면 기병을 통해서 내려오면 그냥 휩쓸고 가는 거죠. 딱 휩쓸고 난 다음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오르막을 쫓아 올라가야 되니까. 네. 올라가기도 네.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은 지역으로 가면 또 고산병. 네네. 뭐 쫓아가기 헉헉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병과 기병의 차이도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중국은 항상 서쪽이 이제 두려운. 이제 이러한 지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사실 지리적 악몽이 좀 있어요. 미국은 지리적인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왼쪽에는 태평양, 오른쪽에는 대서양. 그러니까 뭐 이 바다를 건너서 침략해올 나라는 거의 없는 거죠 보면. 그런데 그에 비해서 중국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이제 괴롭다. 땅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봤을 때 있던 무대는 매우 다른 거죠. 매우 작아요. 황하 주변에 어떤 협소한 지역을 놓고 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뭐 죽고 죽이고 싸우고 문명을 건설했다가 파괴했다가 왔는데 지금과 같은 국경은 이제 청나라 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저 서쪽의 거대한 이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런 지역들은 다 청나라 때 이제 만들어진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 청나라가 서쪽으로 갔던 것들은 서쪽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씨를 아주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네. 오랑캐였던 청나라가 오랑캐가 오랑캐를 씨를 말려버린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 청나라도 원래 동북 쪽에 있던 우리 만주 쪽에 있던 여진족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 사촌격인 이 몽골족을 몽골을 쫓고 쫓아가지고 준가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목민족을 완전히 절멸시키면서 네. 이 서쪽의 거대한 땅을 확보를 한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완충지대를 확보하자. 서쪽에서부터 누가 확 밀고 왔을 때 쿠션이 좀 있어야 쿠션이 된다. 좀 있어야 된다. 넓은 지역을 우리가 만쳐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지도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수직을 상당히 강조한 거예요. 수직을 좀 한 10배쯤 과장해가지고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보면 중국에서 그 평야지대는 상당히 생각보다 좁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밀고 내려왔을 때 쓸려갔던 여러 가지 이제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저 만주라는 지역을 청나라가 오랫동안 비워놨, 무인지대로 비워놨잖아요. 네. 자기들이 이제 중원으로 넘어온 다음에. 또 그것도 이해가 가요. 만주라는 지역은 되게 고립된 어떻게 보면 평평한 지역이라는 거죠. 보면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일본도 저 지역을 별도의 하나의 만주국이라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봄직한 근데 그런 저 지도에서 한반도는 좀 그 색감을 좀 다르게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한반도도 포함해서 저 푸른색이 없는 겁니까? 저게? 아, 지금은 이제 중국만 이제 표시를 한 중국만이죠? 거죠. 중국만 표시를 한 거죠. 한국도 표시해보면요. 이 스케일로 표시해보면 아, 땅이 참 없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면은. 아, 근데 그냥 일반적인 중국 지도를 볼 때랑 저런 입체적인 지도를 볼 때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요.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네.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립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네요. 또 그들만의 또 세계였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실크로드 생각을 해보면 저 위쪽으로 뻗어나갔을 뭔가 또 신라 같은 통로로 갈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중국은 그 갖고 있는 이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네. 지역 간 격차죠. 지역 간 격차. 그렇죠. 상해나 이런 동해안 지역들 북경이나 네. 하는 이 바다와 접한 지역과 내륙 지역에 대한 격차는 매우 큽니다. 이 왼쪽에 네. 있는 지도는 뭐 10년 전에 나온 지도긴 한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각 성을 유럽의 나라들의 국민 소득 수준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그 유럽이나 뭐 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하고 맞먹을 정도. 상하이 서쪽으로 되겠죠. 가면 뭐 볼리비아, 리비아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가난한 나라, 가난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후진타오나 이 시절 때 그래서 이 서부 대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보면은 왜 서부 대개발을 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격차를 계속 내버려 두고서는 이게 결국은 언젠가 중국이라는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렇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서부를 개척해야 된다라는 요인도 하나 있었고요. 근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이라는 거는 움직이기가 되게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뭘 물건을 움직이면 이제 운송료가 이제 비싸고 경쟁력이 없어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딜레마는 이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물동량들이 이제 싱가포르 중심으로 한 이 필리핀 이쪽 그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항상 미 해군의 이제 활동 무대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도 미국처럼 해안이 두 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 서쪽 지역 중국의 저 광대한 서쪽 지역이 육지가 아니고 미국의 서해안처럼 바다와 통한 지역이었으면 네. 경제 개발도 쉽고 전략적 안보도 달성하기 쉽지 않겠는가 네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최근 들어서 네. 이 남중국해에 대한 집착을 이제 매우 강하게 맞아요.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라는 것들은 우리 김프로님 같은 경우는 아마 저 남진아해라는 남진아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동진아도 알아요 제가. 동진아 남진아.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영어로 아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남중국해가 어디냐. 네. 남중국해 남진아해는 아는데 이런 이제 네, 톡을 맞아요.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한테 아 이거 똑같은 겁니다. 진아가 네. 중국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거죠. 제 목사님 아버님 레벨이 돼버렸네요. 근데 이 남중국해 사우스 차이나 시라고 부르는 이 지금 지도상에 보이는 저 해역은 많은 국제 전략가들이 생각했을 때 짧으면 5년, 길어도 20년 내에 전쟁 난다. 화약고다. 라고 이제 부르는 지역이 이제 이 지역인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죠, 중국이. 예, 중국이 이제 포기할 수 없는데 왜 포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네. 새삼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하고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다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중국도 당연히 이해 당사자죠. 저쪽 그 하이난 섬을 비롯해 가지고 북쪽이 이제 중국 국경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자원과 교육의 현재 중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물동량, 해상 물동량의 30%가 이 남중국해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저 30%에는 중국이 당연히 들어 있는 거고 우리도 들어 있고 일본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당사자인 이제 그러한 바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은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물이 중요하냐? 그 땅이 중요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 해상 교통로가 중요하느냐 네. 아니면 그 바다 밑에 깔고 앉아 있는 여러 자원이 중요하느냐 둘 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와 이제 석유 자원이 묻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매장량을 쿠웨이트 수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만큼은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많이 묻혀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한 10%가 이 지역에서 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예, 이 지역이 이제 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제 네. 역할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각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 지도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영유권은 해상 경계선은 이 빨간색 선을 찾아보시면 그러네요.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 이를테면 필리핀,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린 선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다 실선입니다. 네. 근데 중국만 보면 점선으로 그어놨어요. 구별하려고 그렇게 그어놨을까 이 지도에서? 뭐예요? 이 중국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금 저 중국이 주장하는 저 영토선을 보면은 말레이시아 뭐 저 밑에 쪽까지 확 내려가죠 이건 보면은. 좀 황당한데 이거. 예, 좀 황당할 정도로 밑으로 내려가 네. 있죠 보면은. 이 선은 거의 그 고유 명사로 불려요. 구단선이라고 나인 대시라고 해가지고 아홉 개의 끊어진 선이다. 구단선이라고 부릅니다. 구단선. 그래서 네. 1920년대 후반 1930년대부터 중국은 이 지도와의 전쟁을 개시를 했었습니다. 지도와의 전쟁. 네. 그게 뭐냐면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데 침략을 몇십 년 계속 받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지도에다가 땅을 선을 닦아놓고 자기 땅이라고 계속 우긴다라는 거죠. 네. 그걸 근거로 해서 계속 자기들한테 권한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구를 계속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이제 중국 지리학자가 그러면 중국도 근거를 지금서부터 남겨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 긋자? 네, 선을 긋는데 이 양반이 되게 그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육지만 그래서 육지도 많이 걷어요. 육지도 지금 막 저 위쪽 지금 몽골이나 이쪽까지 이제 그어놓은 그 지도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이 남중국해까지 자기들 선을 이제 그어놓은 거죠. 아홉 개의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구단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육지서부터 구단이에요?
이 선이 지금 보면 세 보시면 점선이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예요. 그래서 중국 애들은 항상 이렇게 아홉 개의 점선으로 자기들 해상 경계를 표시해 놓고 이거는 경제 자유 수요 저기 뭐 경제적 배타적 그 수역이 아니고 그냥 영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들어오면 안 되는. 아니 그 말이 되나 이게? 네. 어쨌든 자기는 먼저 선 걸었다 이거예요? 선 걸어놓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천 년 동안 중국 민족들이 중화민족이 이 지역을 영유권으로 행사를 해봤던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그 등장했을 때도 그 지도를 그대로 들고 와서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구단선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 골치 아픈 이제 그런 선입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은 이 선을 당연히 고수해야 되는. 우리가 협상용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한 치의 땅도 내줄 수 없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당연히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200해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네. 영해. 다른 나라의 배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영토의 개념은 12해리죠, 보통. 12해리에 비해서 200해리는 이제 경제적 자유수역이라고 그러는데, 배타적 그 경제수역이라고 그러는데, 200해리로 선을 그어보면 사실 이 남중국해는 대부분 다 찹니다. 다 걸리겠네요. 다 걸리죠. 그래서 네. 가운데 보면은 저렇게 빗금으로 쳐놓은 네. 그 지역만 이제 국제적인 수역이 이제 되는 거예요, 보면. 네. 사실 이렇게 그으면 제일 편해요. 이렇게 긋고, 그럼 겹치는 지역들은 서로가 협상을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조정을 해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를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무시하는 데는 사실 원인 중에 하나는 일본, 저기 미국도 일조를 하고 있죠. 이 200해리라는 것들은 이제 UN의 해양 조약에 따라 가지고 200해리를 이제 인정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약을 아마 비준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도 안 하는데 중국이 왜 우리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네.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제 이러한 이제 지역이라는 거죠. 200해리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 해리. 해리라는 것들은 이제 노티컬 마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쓰는 이제 그 단위죠 보면. 해리. 바다에 우리가 십리길이라고 그럴 때 그립니다. 해리. 그러니까 해리가 이제 리가 우리 우리가 심리 뭐 이제 1리 예, 심리가 보통 4km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해리는 1 해리가 이제 1.84km 정도 됩니다. 보면은 노티컬 마일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1 마일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1.64 그렇죠. 예, 킬로미터인데 그보다 좀 더 깁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해리는 이제 영어가 아니고 한자예요. 한자죠. 예, 그래서 한자, 제가 좀 그러니까 예, 바다 해자에 우리가 예, 해리입니다. 심리 이심리 할 때 그 리자가 들어간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로 네. 보면 이제 N M 자로 쓰죠. 노티컬 마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200 이제 해리로 쓰는데 이 남중국해에서는 이 보면 지도로 잘 눈으로 표시되지 않을 정도의 많은 섬과 암초 지역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 남중국해는 수심이 되게 낮습니다. 네. 수심이 낮아가지고 오랫동안 이 뱃사람들한테는 데인저러스, 매우 위험한 지역이고 이 지역을 피해가는 게 상책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자꾸 좌초가 되니까. 네네. 해적들도 많고. 해적들도 많고. 그다음에 일단은 난파가 쉬웠어요. 자꾸 모래사장에 걸리고 배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바다가 낮고 수많은 암초들이 있는데 네. 이 섬들을 둘러싸가지고 지금 이제 각국이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바다가 섬으로 인정받으려면 만조시에도 밀물이 들어왔을 때도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만 이제 섬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락이죠, 락. 암초라고 이제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독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섬이라고 섬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암초라는 이제 해석이 이제 더 강한 거죠. 우리는 뭐 바다 그거 관계없이 항상 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도 살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사람도 살고 물도 나오고 뭐 하는데 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암초들은 되게 많고 가라앉아 있다가 썰물 때만 이제 보이는 지역도 많아요. 그건 암초죠. 예, 암초죠. 근데 그런 건 암초죠. 암초죠. 근데 중국은 그걸 암초라고 인정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럼 우리가 섬으로 만들어줄게. 그래가지고 인공섬 때려붙고.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간척을 해가지고 이 오른 이 왼쪽에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중국이 만든 이제 인공섬이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수면이 낮으니까 한 40척 되니 50척 되니 배들이 쫙 몰려가가지고 네. 개미처럼 막 그 바다 밑에서 모래를 퍼올립니다. 네. 퍼올려가지고 이제 암초 주변에다가 쫙 깔아대는 거죠. 간척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척 공사를 딱 하고 나면 거기다가 3,000m짜리 활주로 만들고 기지 짓고
이런 식으로 땅 따먹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중국군이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지금 점유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이 있다면 중국은 우리는 이런 섬으로 불침 항모를 만들겠다. 불침 항모? 예, 가라앉지 않는 항모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보면은 이동은 못하지만 뭐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지상에 내리는 이런 육상에 있는 활주로가 훨씬 더 쓰기는 그렇죠.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중국뿐만 아니고 베트남도 실제로 이제 이런 지역들에 있는 섬들을 이제 메워가지고 준설 위에 있는 건 베트남이 만든 이제 또 섬이에요 보면은 원래 있던 작은 섬에다가 이제 활주로를 더 연장해가지고 네. 이제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현재 남중국해는 이제 각국이 벌이고 있는 지금 이제 점점 갈등 이제 지역이 되고 있지만 네. 베트남 정도가 지금 중국이랑 어떻게 맞짱을 좀 떠보려고 이제 하고 그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인가 한번 베트남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가 있었죠. 왜 반중 시위가 있었냐면은 이 베트남 앞쪽 해역에 이제 중국 그 시추선이 이제 네. 들이닥친 거예요. 베트남 앞바다에. 네, 베트남이 자기네 이 수역이라고 주장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나가라. 근데 중국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베트남 정부가 이제 그 정보를 공개를 한 거죠. 저 자식들이 지금 와가지고 우리 점유하고 무단 점유하고 안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트남 국민들이 이제 화가 또 머리 끝까지 치밀어가지고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 사람 그래서 어만 이제 대만 사람들까지 공격하고 네. 그래서 수십 명이 사망했어요. 아 사망했어요? 사망하고 그다음에 중국 베트남 성격 있잖아. 그다음에 중국 그 사람들이 운영하던 공장에 이제 불 지르고 대규모 소유 사태가 이제 발생했었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바다에서도 이제 중국하고 이제 베트남 이제 군이 총은 안 썼지만 이제 서로 극렬하게 대치를 했죠. 서로 이제 고압 소방 호수로 이제 물 뿌리면서 이제 막 대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베트남 빼고 나면 나머지 국가들은 또 그렇게 맞설 뭔가도 없어요. 보면은. 아니 근데 국가의 이미지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베트남 그러면 거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뭐 미국도 이겼지 뭐 프랑스 이겨버렸지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때 아마 그 이후에 우리 박항서 감독이 국가대표 축구를 하면서 또 중국을 이겨버리잖아. 뭐 그 정확하게 이제 연차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어떤 그러한 좀 그 배짱 오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하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건들면 피곤한 나라 몇몇 있잖아. 보면. 건들면 피곤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입니다. 영국이 이제 핵 보유 국가인데 네. 아무리 핵을 영국이 많이 가져봐야 옛날 소련이랑 전쟁하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영국이 갖고 있는 전략은 딱 그거였죠. 그 모스크바를 날려버리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 도움 없어도 영국이 보유한 핵 전력만으로 모스크바는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그 모스크바 날리면 다 날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솔직히. 예. 그래가지고 영국이 핵 전술은 딴 거 없습니다. 오로지 모스크바를 같이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모스크바 주변에 소련 친구들이 배치해 나왔던 이제 방공망. 네. 그거를 뚫고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은 미국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거를 했고 프랑스 친구들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영국이 그러고 있으면 그래. 그러면 모스크바는 영국 친구들이 가져가면 나머지 대도시들 뭐 페테르부르크나 큰 대도시 한 두 개 정도는 우리가 또 같이 우리도 같이 간다. 그러니까 환장을 누리신 거죠 이제 보면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쨌거나 이제 남중국해 중국 군사기지 현황을 이제 왼쪽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네. 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 이제 2019년 거니까 지금 네. 더 많아졌던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저렇게 해서 암초들을 쫙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12L이 자기가 계속 포도송이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안으로 이제 배들이 이제 다닐 수가 없는 거죠 보면. 예, 그런 이제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 거고. 추진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미국은 이 해양 국가잖아요. 네. 해양 국가다 보니까 영해를 넓게 잡는 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은 언제나 바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를 간섭받지 않고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중국의 시도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무력화하는 이제 뭐 자유항행 이제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일부러 중국이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지역들을 이제 건드리고 지나가는 거죠.
예, 오른쪽 위쪽에 있는 사진을 그 그림을 보시면 네. 이제 잘 보시면 가운데 섬들이 보이실 거예요. 섬들이 보이고 그 섬들 주변에 파란색으로 이제 점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12 이제 노티칼 마일이에요. 네. 12해리예요. 그러니까 12해리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걸 중국 영토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러면은 그 12해리를 이제 건너서는 피해서. 그 사이 사이 지역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라는 게 네.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중국은 이걸 묶어놓은 이제 더 크게 잡아놓은 그 해역이 이제 자기네 수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 네. 들어오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미국은 이 그 배 모양이 하나 보이실 텐데 그 배를 따라서 화살표를 따라가지고 저렇게 약 올리면서 예, 약 올리면서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군은 이 배가 지나갈 때마다 쏴 말어 뭐 이러고 있구나. 경고 방송을 합니다. 영해를 침범할 우려가 있다. 배를 돌려라. 그러면 미국은 이제 교과서 보고 읽는 거죠.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공해상을 지나가고 있다. 안전하게 통행할 우리는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군이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같이 배를 보내가지고 뒤를 따라오다가 이제 앞질러가지고 배를 막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이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번 딱 가로막으면 잘못하면 크게 충돌하거든요. 보면. 우발적으로라도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여기. 그렇습니다. 보면 네. 우발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발적 사고가 바다 위에서뿐만 아니고 하늘에서도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정찰기가 일촉즉발했잖아요. 예, 한바탕했었죠. 이제 네. 보면은 예.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중국이 인공섬을 만드는 이제 이러한 장면인 거죠. 보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한 몇 달 있으면 섬 하나 뚝딱 만들어 치웁니다. 보면은 이건 좀 약간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인공적으로 만든 섬도 다 인정을 해주기로 하면 다 인공으로 다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보면 이런 인공 구조물은 네. 이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인공 구조물의 정의가 뭐냐? 그럼 철근 콘크리트를 써 인공 구조물이냐? 네. 그냥 사람들이 쌓아 올려가지고 흙과 모래로만 쌓아 올린 거는 인공 구조물이냐? 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간척했는데 그러면 뭐 네덜란드 그럼 니네들 국토 거기까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상당히 뭐 따지고 들면 상당히 네. 이제 애매한 사실 이 해양법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어쨌거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영토 분쟁에 따라서 이걸 끌고 갔어요. 국제 그 사법재판소로 끌고 네네. 가가지고 승소했었습니다. 네, 승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아, 네. 버티고 그냥 있군요. 중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은 이런 남중국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네. 섬도 만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네.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큰 거예요.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그렇겠죠. 바다를 통해서 원하는 때 원하는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중국이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미국 바다 미국 함선들이 마음대로 작전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왼쪽 그 위쪽의 지도를 보면 네. 이제 빨간 선으로 이제 제1열도선, 제2열도선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중국 해군이 목표로 하는 게 저 두 가지 선입니다. 첫 번째는 제1열도선 안에서 미국이 마음대로 작전하지 못하도록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1열도선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미국을? 그렇습니다. 네. 2열도선은 이제 괌이나 더 먼 지역까지 이제 가는 거죠. 까마득하게 먼 지역까지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항모를 이제 그 대규모 선단을 제1열도선 안쪽으로 밀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미국이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제2열도선까지도 이제 중국은 다양한 이제 공격 수단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동풍 21이라고 하는 대함 탄도탄이 있어요. 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탄도탄은 탄도탄인데 예, 네. 동풍이죠. 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네. 탄도탄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이제 작은 사진처럼 발사를 해서 그냥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중간에 유도를 쫙 해 가지고 목표로 했던 배를 격침시키는 이러한 이제 이러한 전술입니다 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양을 감시하고 있다가 미 항모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감시를 이제 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그 이란인가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공개했어요. 네. 미 항공모함이 작전하고 있는 사진을 아주 선명하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게 한 10km까지 드론을 보내가지고 네. 접근해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이 작전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는 뭐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이란이 이제 자랑한 건데 네. 뭐 이란이 할 정도면 중국은 하고도 남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은 이제 점점 먼 지역으로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항공모함도 이제 건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이 지도 그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이제 지도를 컬러로 보시면 보일 텐데 우리나라가 가까운 지역은 빨간색으로 이미 이제 위협 지역으로 이제 분류돼 있는 거고. 네네네. 그거보다 더 먼 지역 거의 뭐 호주까지 가까운 지역까지 파푸아뉴기니 뭐 이제 이 지역까지 지금 다 이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이 기술적 진보 과거에는 움직이는 배를 어떻게 탄도탄으로 맞추느냐라고 하지만 중국은 이제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이제 이걸 달성해낸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네. 방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네. 방패를 막 휘두르는 네. 이런 식의 이제 모습으로 지금 동중 남중국해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방패를 세게 휘두르면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옛날에 시위하셨던 분들은 방패 많이 맞아봤고 저도 많이 맞아봤는데. 아, 그 모서리. 예, 곤봉보다 방패가 더 기니까 모서리 맞으면 거기 이제 뭐라 그럽니까 무릎과 발목 사이를 찍히면은 아이고야. 예.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남중국해를 통해서 미국이 19세기에 했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카리브해 지금 쿠바를 중심으로 한 카리브해를 미국이 19세기 때 이제 네. 미소 전쟁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뺏어 왔죠. 뺏어 오면서부터 이제 해양 세력으로 성장을 했고 충분한 네. 완충지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더 이상 유럽의 강국들이 우리 네. 바다 앞에서 알짱거리는 꼴은 이제 안 봐도 되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인 지금 이제 해군력 플러스 인공섬을 연계한 이제 전략으로 이제 남중국해를 중국판 카리브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했던 전략하고 사실 되게 비슷합니다. 보면.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남중국해에서 아무래도 뭔 일이 나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네. 중국은 이제 태평양을 나누자라는 제안을 미국에 공식적으로 했어요. 반등해서 니네 미국하고 그렇죠. 동태평양은 당연히 미국 거. 하와이부터 해 가지고 뭐 더 서쪽으로 와도 돼. 그건 당연히 미국 해군의 영향력이고 너희들이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인정. 근데 서태평양. 도대체 서태평양 그럼 경계선을 어디 긁을 건지는 어디서부터 해? 나 그래서 그게 관심 있어. 한반도를 기준으로 어디예요? 아까 그 보셨잖아요. 이 제1 도련. 예. 네. 제1 열도선. 제1 열도선은 자기네 나와 버리다 이거죠, 이제 보면은. 예. 네. 네. 지금 저 지도상에 표시돼 있는 오른쪽. 예, 예. 그럼 우리는 당연히 자기네 그러니까 나와버리네. 우리 황해 그러니까 우리 서해 같은 경우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바다예요. 앞바다예요? 당연히 앞바다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천안함 사건이 있을 때 미국하고 한국군하고 해군하고 이제 공동 작전을 한다고 인천 그 서해상 군산 근처까지 이제 항모가 왔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은 우리는 뭐하게 돼 있어 지금 서해 동해 남해. 네. 에? 그잖아요. 네. 아니 난 저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동해를 저거 일본해라 그러고 저기 일본에서는 그렇죠. 에? 저쪽에서는 황해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도 뭐 다른 명칭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황해를 그냥 황해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잘못돼 있죠 보면은. 그렇죠. 경기해라든지 인천해 뭐 이렇게 이제 뭐든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중국의 아니, 일단 남해를 뭐 제주해로 바꾸든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하잖아 동남. 그러니까 네. 어쨌거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평양을 양분하자. 네. 양분하려면은. 자기 쪽에 가까운 어떤 남중국해부터 자기네 걸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네, 이제 가고 네. 있는 거고요. 그에 맞춰서 미국 해군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이제 전략을 과거처럼 그 마음 놓고 항공모함 전단을 근처까지 밀어넣어가지고 일방적으로 두들기는 것을 포기했어요. 변화는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속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지. 그래서 미국 해병대도 최근에 이제 탱크를 다 버렸어요. 더 이상 육지에서 싸우지 않겠다. 해병대가? 예. 더 이상 상륙작전도 이제 장갑차를 가지고 밀어올리는 이제 그런 식은 이제 안 한다. 네. 섬과 섬을 날쌔게 이동하면서 공격하는. 근데 섬과 섬을 어느 바다에서 섬과 섬을 날쌔게 뛰어다니면서 공격할 수 있겠어요? 딱 남중국해입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남중국해에 맞는 전력을 구축하겠다. 아, 그런 얘기구나. 이제 더 이상 이라크 뭐 이런 데서처럼 육군처럼 싸우지 않겠다 이거죠. 네, 해가지고. 분명히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예. 중국은 미국만 싸우는 게 아니고 또 최근에
인도랑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미국이 또 이렇게 싹싹싹 한 거겠지 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너무 빨리 이제 발톱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이제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뭐 미중 정책의 관계가 좀 바뀌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의 분위기는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과거의 소련입니다, 보면. 아, 반중국이 확실하졌다. 예, 네, 확실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디테일하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으나 어떻게든 우리는 계속 견제를 해서 나갈 것이다. 네네. 라는 입장은 분명한 거죠, 보면. 자, 그러면 아쉽지만 이후에 또 인도 여러 싸움들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이 싸움들을 저희가 또 이어지는 우리 지구본 특강 시간에 특강 3교시에서 한번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점점 이제 흥미진진해지는데 살짝 끊어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근데 이거 굉장히 매주 욕 먹어. 니네 그렇게 끊냐? 근데 욕 먹는 것도 이게 습관되니까 이게 또 안 먹으면 좀 근데, 약간 어색하네요. 아니 근데 욕 먹는 게 차라리 낫지. 아, 지루해서 끝났다. 아, 그보다 훨씬 낫지. 이거보다 낫지 뭐. 우리 욕 먹고 말자고. 자,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신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예. 네.